선물이 도착했어요. 어떤 선물일까? 뭐가 들어있을까?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하나, 우와! 가을 숲에서 볼수 있는 나뭇잎, 낙엽, 솔방울, 그리고 이거는 알밤도 있고, 도토리도 있고, 이거는 빨간 열매도 있네요. 이거는 남천이라는 나무의 열매네요. 오늘은 이 열매들과 나뭇잎을 이용해서 우리 좋아하는 우리 가족, 친구, 선생님 얼굴 꾸미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클레이와 접시가 필요해요. 클레이는 여기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그 얼굴 색으로 조물락조물락해서 동글동글 펴서 얼굴 모양을 만들 거고요. 접시는 밑에 받치는 판이기 때문에 종이접시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린 다음에 여기 있는 여러 자연물을 이용해서 얼굴, 눈, 코, 입, 귀, 머리카락 등 꾸미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얼굴을 만들기 앞서서 자,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빨간색 요만큼과 흰색을 섞으면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조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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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락. 우와, 분홍색이 되었습니다. 노란색과 흰색을 섞으면 어떤 색이 될까요? 자, 이렇게. 레몬색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이두 가지 색을 섞으면 어떤 색이 될까요? 자,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노래를 부르면서 조물락 조물락 감각놀이를 하고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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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걸 얼굴로 만들려고 하는데 꼭꼭 눌렀는데 얼굴이 너무 작아요. 좀 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쓴 휴지심이나 밀대 같은 게 있다면 자, 요렇게 한번 밀어볼게요. 쭉쭉쭈쭉쭉. 쭉쭉쭈쭉쭉. 여기도 쭉쭉쭈쭉쭉. 한번 더. 쭉쭉쭈쭉쭉. 짜잔. 자, 어때요? 얼굴, 이 정도면은 얼굴 모양 해도 되겠네요? 자, 준비가 이렇게. 됐고 자연물을 이용해서 얼굴을 꾸며보면 좋겠죠? 이거는 남천이라는 키가 작은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예요. 가을이 되면 이렇게. 밤을 한번 써볼까요? 루피 같은데? 루피. 루피 안녕. 나는 기분이 그냥 그저 별로야. 난 슬퍼하는 입 모양이 됐네요. 이렇게 하면 하하 나는 오늘 기분이 좋아가 되겠네요. 쭉 이렇게 우와 루피가 사람이 된것 같아요. 단풍나무 열매로 이렇게 메타쉐콰이어 잎으로 머리를 꾸며줘도 좋겠네요. 자. 단풍잎으로 머리를 좀 장식해줘도 좋겠네요. 플라타나스도 있어요. 플라타나스도 있고, 솔방울로, 여기도 솔방울로, 단풍잎으로, 은행잎도 있었네. 요렇게. 요렇게. 루피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루피가 사람이 되었네요. 자, 우리,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가을 자연물 얼굴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